지금 한참 뭔가 이렇게 정신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고 그럴 나이잖아요. 관심 있는 게 있으면 그런 상태로 지금 보여요. 그래서 엄마한테 뭐 해달라, 뭐 이거에 관심 있다 하시면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밀어주는 것도 좋아요. 네. 그리고 이 주소지에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있잖아요. 이집 터전이 여기 기준님이랑 좀 합의가 좀잘안 됐어요. 여기는 이사 가시는 게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도 집안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요. 그래서 들어오실 때부터 좀안 좋은 기운이 같이 들어왔는데 그게 집 터전인 걸로 보여가지고 집 주소를 먼저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? 좀 힘들겠어요. 이 집에서 사는 거는. 사신 지 얼마 됐어요? 지금 4년 차 됐어요. 4년 차요? 이집 들어가고 힘들었을 건데. 네, 저도 계속 마음이 계속 이사를 가야 된다, 가고 싶다. 그 마음은 너무 많은데 또 실상 그렇게 또 어디로 옮기는 게또 현실적으로 또 마땅치 않아가지고. 꼭 가셔야 돼요. 꼭. 꼭 가셔야지 편안해요. 기준님이. 안 그러면 좀 힘들어요. 앞으로 올해 지금 당장 가신다고 하시면 남쪽으로 들어오고요. 좋은 집이. 그리고 내년 수에는 동쪽으로 좀 들어오네요. 그래서 빨리 이사를 가시려거든 남쪽이나 이렇게 동남쪽 알아보시고 나서 이렇게 주소지 정확히 넣고 물어보시는 게 좋겠어요. 한 군데 넣지 말고 뭐 서너 군데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서 오시면은 봐드리죠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빨리 이사 가세요. 집에서 오는 안 좋은 기운이 제일 커요. 그리고 예전 대주님 쪽에서 오는 상문이 따님한테 조금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어요. 하지만 지금은 우선순위가 집이래요. 이사를 할 수는 있을까요? 마음을 먹으면. 있어요. 맘만 먹으면 여기는 이사해요. 그리고 금전수는 앞으로 좀 좋아져요. 지금까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사 가시면 더 좋아지니까 이사 가시는 게 좋겠어요. 진짜 이사 가세요. 그냥 뭐 무턱대고 이사 가라 소리가 아니에요. 진짜 안 좋으니까 이사 가라고 하시는 아, 예,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소연 씨는, 편집해주세요. 따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? 운동 운동 쪽? 센터에서 이제 PT 쌤으로 지금 트레이너? 좀 힘들다 소리가 나와요, 여기서. 지금 재밌다고 했는데 지금 좀 이제 힘들어. 스트레스 그 이제 힘들어요. 사람한테 치이고,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치이고, 회원 관리 이런 게 되게 힘든 것 좀 힘들다고 나와요. 이거보다도 다른 부분이 더 맞는 직업 직종이 있다고 하시니까, 운동 쪽으로 나오셨으면, PT, 뭐, 헬스? 그쪽이요. 그쪽 말고, 필라테스 쪽이나, 그쪽으로 가시면 훨씬 좋아요. 좀 정적인 걸로. 네. 저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. 지금은 좀 산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,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를 이렇게 맞히니까 힘들어요. 따님이. 왜 칠까요? 이분은 사주가 높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많이 구설수도 들어오고요.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. 그러니까 내가 남을 이해하는 편이 쉽지, 남이 나를 이해시키는 건 조금 힘들어요. 그렇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, 따님이. 다른 사람들을 다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바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따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, 서로 그렇게 보완해서 사시면 좋아요. 뭐 직접 왔으면 더 좋았죠.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, 속마음이. 오고 싶어 했는데 시간이 안 이게 그래서 운동 쪽은, 이분이 맞기는 한데, 완전 1순위다 할 수는 없어요. 나중에 개인 사업을 가지실 분이긴 해요. 근데 운동 쪽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추후에 이 친구가 꿈이 있으면, 한번 물어보시고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 주시는 것도 좋겠어요. 저는 공부 쪽으로 갔으면 공부 너무 좋지. 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,
공부를 하면 또 열심히 하거든요. 그냥 공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생뚱맞게 자꾸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. 만약에 그 영어나 이렇게 회화 쪽 있죠. 잘해요. 그쪽으로 가시면은 여기는 대박나지. 그래서 외국과 관련된 뭐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시면 무궁무진하게 술술술 잘 풀려요.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따 저기 연수 갔다 와서는 운동을 한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. 한참 지금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잖아요. 해보시고 아주 늦진 않았어요. 지금 나이에도.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훨씬 좋죠. 그래서 직접 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 뜻이었어요. 건강적으로는 괜찮나요? 요즘 자주 위경련도 좀 자주 오는 것 같고. 여기는 뇌에서 들어오는 건강자가 있거든요. 뇌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든 장기든 모든 부분이 다 그쪽으로 가요. 신경적인 부분이. 그걸로 인해서 건강자를 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. 안 받아야 돼.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곳보다는 다른 곳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. 그 번역 쪽이라든지 회화 쪽으로. 회화 쪽으로. 그럼 여기는 너무 좋죠. 그럼 저기 뭐 연애운 같은 건 안 보이죠? 딸내미. 연애 어른데 할 수도 있지 왜요? 걱정돼요. 연애는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또 생뚱맞게 뭐 결혼을 한다거나 그럴까봐 무서워서. 결혼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네. 따님이. 본인이요? 네.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분은 하신다고 하실 분이에요. 근데 지금 결혼 2년짜로 들어오는 건 향후 5년 안엔 없어요. 없어요? 네. 근데 이제 이 친구분이 남자친구를 사귀셔가지고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결혼하신다고 하면 궁합을 한번 보셔야지 5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. 없어요? 네,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그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. 그럼 저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집은 이사를 가는 게 좋고 꼭 가야 하고 그것도 저기 제가 인천에 조그마한 빌라가 하나 있거든요. 그게 이게 매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냥 임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처분을 할 수 없고 그냥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건지. 주소 좀 없이.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. 갖고 있는 게 더 좋다고 하시네. 갖고 있는 게 좋다고. 네. 매매하시려고? 아니 요즘 다 전기가 매매는 안 되고 그리고 저는 그냥 갖고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갖고 계세요. 그러고 있는데 마음이 이제 그게 갖고 계세요. 그럼 좋아요. 그럼 또 저기 제가 저기 평택 쪽으로 거기 이제 그 분양 하나 그것도 물어보시려고. 예, 그 주소지 알아요? 한 번에 적어주셔 물어볼 것들 주소야. 1, 2, 3번지가 맞는지 이제 지금 아직 공사가 분양을 안... 받는다고요? 예. 팽성읍이에요. 분양 받을 수 있어요. 사업이 잘 될까요?
근데 굳이 여기를 하라 소리는 안 나와요. 아, 네. 그냥 저는 노후 그 재택고로 그냥 뭐 이렇게 크게 일회천금으로 번다는 건 아니더라도 네. 금전적으로는 괜찮은데 네. 굳이 소리가 나와요. 굳이. 받으셔도 나쁘진 않아요. 네. 근데 굳이 소리가 나와요.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. 관심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지만 네. 굳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요. 나중에 노년에 요 밑으로 읍내로 내려가서 살까 그 생각으로 다시 하긴 했거든요. 근데 정확한 저는 다른 선생님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. 전 좀 정확한 주소로 보는 편이어서 네. 예, 나중에 정확한 주소 나오면 거기서 살아도 될지 어떨지 그 터전이랑 맞는지 일단 보셔야 해서 그걸 네. 나중에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. 그래서 뭐 지방 가서 사시는 것도 네. 뭐 좋아요. 지방 가서 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는. 왜냐면 뭐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도시적인 부분이 좀 버거워요. 네, 여기가 이제 위치가 약간 동남쪽이거든요. 지도상에서 보면 약간. 네,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아직은 이렇게 지내실 그 정확한 주소지가 나오진 않았잖아요. 예. 그래서 그 터전이 또 어떨지 모르니까 제가 섣부르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. 예. 이렇게 나오면 정확히 봐드리죠. 여긴 갖고 있어요. 여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아, 동호수요? 네. 아, 동호수. 거 동호수가 있는데, 생각은. 7층인데, 702호거든요? 확실해요? 702호. 확실해요? 702호. 네, 702호는 맞는 것 같아요. 아, 동호수가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. 이 호수는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. 7층이어서. 네. 네. 나쁘지 않아요. 그럼 저는 건강상으로는 좀 괜찮을까요? 뭐 크게 뭐 그런 거. 마음 안정이 안 됐어요. 네, 그건 있어요. 네. 건강보다도 늘 불안해. 네, 마음이 붕 떠 있고요. 여기서 마음 안정 안 되는 게 계속 떠서 돌아다니니까 내가 뭘 해도 항상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몸도 같이 불안해져요. 건강자도 이렇게. 예. 네. 이 어떤 직장을 다닌다거나 그리고 장 쪽이 안 좋으세요. 장 쪽. 간도 지금 좋지는 않아 보여요. 거기 말고는 크게 그리고 콩팥 쪽 있죠. 콩팥 쪽. 췌장 쪽이랑 그쪽은 조금 약해 보이네요. 그런 부분. 다른 부분 크게 없어요. 따님만 올해 사고수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고수하고 관제수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괜찮겠어요. 관제수는 뭐예요? 관제수는 뭐 법정소송 문서적인 거 아니면 뭐 경찰서 이런 부분이죠. 그래서 사고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면 거기서도 뭐 이렇게 문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안 좋은 것도 그거 포함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. 다른 관제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이번에 올해 따님이 구설 10이랑 이런 게 좀 같이 들어와서 좀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.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죄송해서 물어봐도 저희 아들이 저기 이번 7월 1일 날 호주로 저기 워킹으로. 근데 왜 아까는 얘기를 안 했어요? 아, 세 명이나 물어보니까 제가 죄송스러워서. 아니요, 빨리 얘기해. 죄송스러운데 지금 왜 물어봐 그래? 안 물어봤어야지. 안 후회할 것 같아서. 아니 죄송하면 안 물어보면 되죠. 아, 네. 못 들어 물어봐. 호주 가신다고? 예. 저는 다른 건 궁금하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. 근데 여기 아드님은 좀 화가 많이 나 있네. 화가. 화가요? 응,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가 좀 나 있다 그래요. 그래서 뭐 건강적으로 크게 뭐 지금 뭐 문제 있거나 이런 건 안 보여요. 호주 가셔도 호주 가서 공부하신다고?
고생하겠죠. 네. 그렇게 썩 가는 것도 네. 좋아서 가는 거는 안 보이거든요. 네. 알고 계세요? 아는데 왜 보니요? 좋아서 가는 게 아닌데. 안 갔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한번 갔다 오고 싶다고. 근데 무슨 피난 전쟁터 가는 거 가듯이 가는 형국이에요. 제 마음이 그래요. 저도 그래요. 그러니까 내가 아들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아니지 않냐고. 아니 엄마 저기 그렇게 가서 헤어 쪽으로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. 근데 무슨 도피 피난 가듯이 가요 네, 지금. 지금 걔 마음이 그럴 거예요. 지금 얘도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라. 울지어 못한데. 안 가는 게 좋겠어. 가면 힘들어요. 가면 힘들어. 제가 가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라도 풀고 좀 막말로 이렇게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좀 놀기도 하고 좀 어학연수 하면서 이렇게 좀 즐기기도 하고 청춘을 좀 즐기면은 그래요. 그렇게라도 보이니까 하라고 하겠는데 제가 볼 땐 몸이 고단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니에요. 여기는 아니죠. 무슨 전쟁 피난터 가는 것 같아요. 가서도 힘들다 소리가 나오니까 가시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낫고 가시려거든 내가 진짜 뭔가 꿈이 있어서 정말 행복할 일이 있어서 그 꿈을 찾아서 가신다고 하시면 가시라고 하겠는데 그게 전혀 안 보여요. 그래서 몸도 고생이지만 정신 마음 다 고생. 그러면 뭐 삼박자가 다 고생인데 뭐 그러면 가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거죠.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. 네. 굳이 그렇게 피난 가듯이 가지 말라 그래요.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여기 지금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가시더라도 네. 일을 하거든 좀 안 힘든 걸 하시고 돈에 지금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 꿈을 찾아서 가셔야 돼.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여기. 전쟁터 가네 여기. 본인이 힘들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. 이거 너무 지금 너무 힘들게 둘 다 과도기인 것 같아요. 네. 불안하잖아. 기준님도 네. 다 불안해 셋 다 네. 지금 붕 떠 있어요 다들 네. 네. 이런 경우에는 뭐 당사자가 오는 게 제일 편하죠. 어쨌든 기준님은 오셨으니까 얘기를 듣고 이제 아시잖아. 근데 이분들은 모르니까 뭐 엄마가 얘기하면 듣겠냐마는 그래도 얘기를 좀 소통을 많이 해봐요. 해보시고 무조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. 외국 간다고 대화를 좀 풀어서 한국에서 이 친구가 뭘 제대로 할지 결정하고 가셔도 늦지 않아요. 여기는 지금 뭐 좋은 게 안 보여 가서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힘내세요. 네.